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누구에게나 1년에 한 번 딱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축하도 많이 받고 싶은 생일. 사실 남들은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하면서 좀 누가 축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참고로 저는 1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멀었네요. 멀었어요. 네. 저도 제 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입니다. 꼭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크 같은 거. 아, 근데 제 생일도 제 생일이지만 네. 제가 이곳에서 아침마당 전북을 진행하고 또 즐거운 저녁길 라디오를 진행하는 우리 KBS 전주 방송 천국이 네. 아,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4년이 내일이에요. 그렇습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이 전파를 쏘아 올린 지 84년이고요. 1938년 1위 방송국을 시작으로 해서 금암동 청사 그리고 효자동 청사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지 80년 하고도 4년, 84년입니다. 네. 와. 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면 소식은 어떡해요? 우리 소식, 우리 마을 소식. 고창의 소식, 우리 전라북도의 소식은 우리 KBS 전주방송 총국을 통해서 다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84년이라니 와,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슬쩍 발 담그고 있다 생각하니까 짜릿해지는데요. 실적이라뇨. 아주 대놓고 저희가 발을 담그고 있죠. 그쵸, 그 네. 84년 역사 속에 저 이지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달려라 영업선!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KBS 전주에 제가 이 리포터물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종횡무진 활약을 많이 했고요. 또 현재 아침마당 전북에서 이렇게 한 자리 팍! 이 패널 중에서 이? 홍일점, 유일하게. 네, 네. 오늘 101점이네요. 홍일점이었어요? 네, 홍일점. 홍일점인데요. 그냥 네. 점? 네, 아무튼 제가 한 자리 싹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렇게 이주 씨가 지금 막 웃고 있지만 네. 그때 달려라 영업사원 하고 네. 리포터 하다가 개그맨 되고 난 뒤로 거의 인연을 끊었었어요. 네? 인연을? 개그맨 되고 제 인연까지 끊었어요. 안 왔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하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세요. 아, 오긴 왔었어요. 네. 예. 그냥 새로운 세계에 그냥 살짝 발을 좀 담그고 제가 또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좀 새로운 걸 좀 네. 겪어왔다. 네.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네. 네. 뭐 일단은 M사 개그맨 후배 이지호 씨의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후배요? 네네. 네. 일단 너무 아부성 멘트가 너무 짙게 느껴지고요. 제 간단한 이 생일을 맞이 소개를 하자면 얼마 전 그 전주 소식지에 이 아침마당 전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꼼꼼히 했습니다. 맞아요. 네. 새로운 시청자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저희 집 TV가 고장이 났는지 어쩐지 KBS 1TV만 나오더라고요. 그만. 네네. 그래서 그것만 쭉 보다가 네. 아, 이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자. 그래서 뭐 전주집, 뭐 서울집 다 KBS 1TV만 지금 다른 채널 다 막아놨습니다. 고정. 네. 어떻게 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모쪼록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접니다. 네. 아 예, 저도 축하드리고요. 또 KBS 전주에서 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애정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분들이 바로 리포터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서는요, KBS 전주방송총국 네. 방송 84년을 맞아서 우리 KBS 전주에서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 네. 리포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KBS 대표 리포터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기운이 오늘 그 KBS 전주 방송 84년을 맞아서 리포터분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네. 특별하게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자 본인 소개를 자 해주시는 겁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유민경 리포터. 네 아침마당 전북 현장에 나와 있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지금까지 6시 내 고향 유민경 리포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KBS 전주방송에서 올해로 22년째 여러분들에게 방송인 리포터로 인사드리고 있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깔끔해요. 자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이원준 리포터. 아는만큼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전북에서 안전맨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리포터 이원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KBS 전주 총곡에서 활동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유독 아침마당에서만 저를 그렇게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오늘 아침마당의 안방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그랜드슬램 달성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왔구나 왔어. 자,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생생삼도에서 많이 얼굴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현우 리포터. 네, 반갑습니다. KBS 전주, 광주, 제주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생생삼도 전주를 대표해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아침마당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마지막입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이라이 리포터. 네, 모든 것에 도전한다. 뭐든지 초보. 안녕하세요. 코너 속에서는 초보지만 이 KBS 전주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안초보인 KBS 전주 투데이 전북 리포터 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KBS 전주를 대표하는 리포터들 이렇게 자기소개 쭉 봤는데 아, 유독 정현우 리포터만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생방송으로 늘 진행을 하잖아요. 생생삼도. 이 무대가 더 긴장이 돼요? 그럼요. 네. 안 그래도 네. 제가 긴장을 정말 많이 해서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똑같은 생방송이지만 또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보통 저희가 저쪽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설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긴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긴장한 걸로 따지면 지금 이라이 리포터가 막내기도 하고 진짜 초보라는 아까 단어도 언급했는데 이 편하게 웃어주시면 되는데 보조개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대로 패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겪고 계셔가지고 아 정말 편한 방송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뭐 한 시간 동안 뭐 홍서구 MC가 뭐 실수를 해도 뭐 끝나고 잠깐 30분 정도 얘기만 듣고 가면 되고요. 네. 30분 잠깐요? 네, 뭐 그 정도니까 한 시간만 잘 견디시면 금방 갑니다. 각오한 저 진짜 못해도 네. 너무 혼내지 말아주세요. 혼내는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사실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늘 게다가 이 KBS 전주 이 리포터 대표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제 밤잠을 거의 설쳤어요, 저도.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하고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또 제가 또 신입의 패기가 또 있거든요. 여기 계신 이 선배님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불태워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라이 리포터, 정현우 리포터 굉장히 긴장했는데 옆에 계신 이원준 리포터는 네. 긴장한 색이 별로 안 보여요. 뭔가 좀 약간 의욕이 있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좀 반갑네요. 아 네. 저도 이제 오늘 여러 선배님들도 모시고 자리를 함께하다 보니까 예전에 또 지금은 이지호라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구 김상희, 네. 네, 구 김상희 씨로 리포터로 나는. 활동하실 때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째려봤어요. 너 왜 나한테 인사하네?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오해하시겠네. 저도 뭐 나름 이 KBS 전주에서 잔뼈가 굵은 편인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마당에 딱 이렇게 출연하고 보니까 오늘 출연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불러주실 것 같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불러주실 것 같고 네. 뭐 그런 또 기분 좋은 예감도 듭니다. 예. 저 자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요? 어디? 괜찮은 것 같아요. 쪽자리? 저 자리? 나무 자리요? 저 자리 넘볼 자리가 없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조기철 단장님이 여기다 뼈를 묻으시는 것 같고 넘볼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오실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셔서요. 그러잖아요. 우리 슈퍼탄콩 유민정 씨는 저하고 인연이 참 깊어요. 라디오도 같이 진행을 했죠. 또 아침마당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아침마당 전국 시즌 원에서 꽤 오랫동안 또 시청자분들 또 만났고요. 작년에는 우리 또 시청자 주간 때 저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예, 여기 계시는 또 패널분들과 함께 했었고 이게 KBS 전주 방송 84년이잖아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늘은 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유민경의 이야기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설레이거든요. 아낌없이 좀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리포터 분들끼리는 서로 정보도 공유할 겸 자주 만날 것 같고요. 또 서로 알고 굉장히 친하실 것 같은데 유민경 리포터는 어떤가요? 그 저희가 사실 각자의 존재는 다 알고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거의 없어요.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자이면서 또 동료이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없는데 저희가 힘을 또 합치면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오늘 자, 힘내세요. 자. 아, 재밌다. 아, 정말 훈훈한 분위기인데 왠지 또 치열할 것 같고 우리 MC들은 이 사람들 분량을 잘 조절해 줘야 돼요. 네. 아, 근데 갑자기 저번 주에는 참 침묵 속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오늘 딱 트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까불어? 누가 까불어? 어, 그 저기서 지나고 형 나오는 아니오? 아, 자가 왜 아침부터 까불어? 이러, 어, 저 안전맨도 나왔네? 네. 어머, 금요일이요? 생생삼도 오는 애가 나왔어. 네. 투데이도 오메? 다 나왔네? 3초로다가?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채널 고정하실 것 같고 시청률도 은근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시청님이 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유민경 리포터부터 네. 본인이 활약했던 거 좀 풀어놓으시죠. 그래요. 와, 정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 그냥 다 풀어놓고 네, 갈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올해로 22년째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 그리고 6시 내 고향 하면서 지역의 생생한 소식 우리 또 어르신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어떻게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열렬아 동요세상 동요 프로그램의 MC였거든요. 그때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았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당 전북 할 때는 그렇게 기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그렇게 또 좋아해 주셨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TV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홍서구 선배님하고 즐거운 저녁길이라는 그 라디오를 오래 또 했어요. 그렇죠.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은 혼자 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뒷이야기 들었거든요. 크, 유민경이 빠져서 재미가 좀 떨어졌다고. 어떡해. 제가 라디오까지 했었어가지고 지금 모든 그 KBS 전주의 모든 방송의 역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죠, 알죠. 정말. 저 이러다가요, 저 책 소개하는 시간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네. 도저히 오늘 이상한데 지금 아무튼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대표 프로그램 하면 6시 내 고향 그렇죠. 아, 진짜 고향 전문 리포터 그래서 전라북도 정말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먹어본 음식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비슷한 계절에 나오는 이렇게 뭐 농산물 또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이런 게 이제 많이 알죠. 그리고 보통은 한번 가보면 아, 내가 몇 년 전에 해봤던 거다 알고 있는 아이템도 그렇죠. 많이 있고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는 일단 부안에 가줘야 돼요. 전어 나올 때가 다 요맘때이기 때문에 아, 요때는 고창에서 뭐가 나오고 아, 이때는 부안을 가야 되고 아, 지금은 무주인데 이런 오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한. 네, 정말 안 먹어본 음식이 없고 안 가본 곳이 없다는 유민경 리포터의 활약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스탠바이 큐!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오늘은 요즘 수확이 한창인 고구마밭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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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게 뭐야? 시청자 여러분! 이 타운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일산의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에너지가 아니 드시는 목소리인데 참았어요. 어머 세차 와. 저게 뭐야? 뭘까요? 고구마가 아니 지금 맛과 향은 진짜 고구마가 분명한데 아니 이게 생긴 거 이거 완전 고구마 껍질 아 고구마 껍질이잖아요. 고구마 한 상입니다. 고구마 들어가면 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고구마를 딱 맛을 봐야 돼요. 와, 아우 매콤달콤해서 입맛을 딱 돋우더라고요. 보슬보슬한데, 와, 왜 이렇게 이게 달짝지근하게 나는 맛있어요? 일산의 고구마빵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침 돌아요 벌써. 슈퍼땅콩 방송 많이 늘었다.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오는구만. 못 보세요. 선배님이 이렇게 네. 인정을 해주시는 거면 네. 대한민국 1등 리포터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 이 모든 거를 또 우리 또 선배님께 제가 탁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리포터 하다 보면은 먹는 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힘들어. 일도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이게 딱 듣고 말을 바로 해야 돼요. 딱. 아니 제가 할 말을 거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힘들더라고요. 얼마큼 힘들어요?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어머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이다. 놀면서 맛있는 거 다 먹으러 다니고 다 공짜로 먹는 거니까 이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20년 넘게 방송 생활을 하지만 제일 어려운 장면이 네. 예,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장면이에요. 사실 먹는 게 국찜, 밥, 뭐 반찬 사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먹는 음식이 뭐 맵고 짜고 달고 뭐 시고 몇 가지 사실 종류는 그렇죠. 많지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다양하게 맛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뜨끈뜨끈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 맞아 맞아. 입이 아직도 난리가 나. 힘을 안 내는 거죠. 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힘을 안 내시는 거구나. 아니 저도 이제 리포터 할 때 맛있는 거는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그렇죠. 맛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맛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저는 진짜 그거를 하다가 막 입천장도 막 뒤고 막 진짜 막 힘든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22년 동안 이렇게 장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네. 장수 비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겠지만 일단은 그 외모. 남다른 외모. 남과 다른 외모. 그죠? 네, 중요합니다. 남다른 외모죠. 네, 남다른 외모고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현장에 나가면 정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거든요. 그래. 예, 이게 이제 그 초보 리포터 라이 씨 잘 들으세요. 네. 네. 연정. 초보 리포터와 베테랑 리포터의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제 초보 리포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조금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리포터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리액션을 해주고 그 말을 받아서 어떤 말을 해주면 이분의 이야기가 더 돋보일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더 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동감, 100% 동감합니다. 방송 일을 하거나 인터뷰어로서의 기본 자세는 경청, 듣는 맞아요. 것부터 시작되고 네.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혹시나 어떤 분 경우에는 저는 가끔 한 번씩 방송 중에 노래를 듣고 계시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경주마처럼 자기 얘기만 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누가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조언을 남의 얘기를 아예 들을 생각이 저도 같은 생방송인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홍서구 그분이신가요? 제가 이름을 얘기했나요? 인상 속에 나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같이 방송할 때 네. 조금 느꼈던 건데 지금 그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이어서 맞아요. 단순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과감하게 떼찌를 해주시면 예. 아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민경 씨가 이제 방송 생방송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랬지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김찬 아나운서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들어줍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네네네. 잘 들어주십니다. 네네. 네, 오늘 잘 들어주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경청 뭐 초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분께서 지금 자꾸 보정에 맞춰서 이렇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라이 리포터 내 얘기인가 싶어서 지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 출연자의 말이 좀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좀 어떻게 유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는 아직 터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끊어내면은 좀 예의가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앞으로 민경 선배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잘 배우세요. 연락도 자주 하고 똑바로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 씨처럼 그 신인들을 위해서 네. 유민경 리포터가 해주는 조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뭐 선배들한테 밥을 잘 사라 네. 커피를 잘 사라 이거 아니고 쓰리척이라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네. 이게 뭔가요? 이거는 진짜 제가 22년 동안 해왔던 그 정말 노하우인데 네. 이건 진짜 아무데서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별히 오늘 우리 KBS 전주 방송 84년이니까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선배님들을 위해서 풀어놓겠습니다. 일단 쓰리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쓰리척은 일단 안 예쁜 척, 그리고 모르는 척, 못하는 척. 이게 이제 리포터가요. 사실 알고 있어요. 현장 가면 이미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 처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못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제가 대신 풀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이 쓰리척은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제가 또 이제 남다른 미모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예쁜 척을 해야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좋아하세요. 네. 네, 어쨌든 근데 누구나 또 신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베테랑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유민경 리포터의 신 시절이 궁금하거든요. 또 어쩌다가 우리 KBS에 인연이 됐습니까? 네, 진짜 스토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서 그냥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이렇게 웃겨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꿈은 개그맨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뭔가 그 개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KBS 그 라디오에서 그 5분짜리 그 일반 시청 우리 그 청취자가 그 코너 참여하는 게 있는데 그 개그 동아리에서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후배들이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걸 희생하고 제가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와서 그 프로그램이 우리 김태은 아나운서의 가요뱅크. 그때 그 시절. 와, 그런데 5분을 녹음을 하고 갔는데 우리 김태은 아나운서께서 저의 끼를 보신 거예요. 맞아.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고정 게스트 한번 해보겠냐고. 그 인연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세상에 유민경이를 끌어준 게 김태현 아나운서. 네, 정말 그 능력을 제가 인정했죠. 처음에 웬 교수님이 오신가 했어요. 파마머리에 예, 20대 학생인데도 근데 너무 유창하게 말도 잘하고 방송 진행을 잘하기를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정말 잘해줬고 근데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만 쭉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TV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리포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TV 쪽은? 제가 그 2001년도에 네.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네. 정말 아주 그냥 큰 축제였잖아요. 그렇죠. 2001년도에 여기 KBS 전주 방송에서 월드컵을 으쌰으쌰 잘 준비하자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MC가 이제 홍서구 선배님이었고 여자 MC가 하나가 필요했는데 약간 좀 특이하고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 MC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 전에 이 편성 제작팀이 MT를 갔을 때 그때 제가 사회자 레크레이션 강사로 한번 MT 때 정말 재밌게 한번 놀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편성 제작팀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던 거죠. 와 저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야 진짜 특이한데? 남다르게.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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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그때 저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이 2002년 월드컵 그 프로그램 특집에 저를 섭외를 하신 거예요. 라디오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궁금해서 MT 때 한번 섭외를 했는데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신난다 스트레스 홍서구 MC님께 너무 제가 감사했던 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팀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제가 무슨 멘트를 하면 사실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네. 근데 너무 잘 웃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시고 막 웃어주시고 하면서 제가 막 너무 긴장을 했던 그날에 제가 무슨 옷 입었고 어떤 멘트 했는지 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얼마나 떨리고 했으면 제 기억에 이 잠재의식에 남아있었겠어요. 우리 홍서구 MC께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지금 오늘 너무 오랜만에 또 보신 방송에서 보신 것도 있고 그때 인연도 있고 해서 칭찬 무리수라는 게 있어요. 칭찬 무리수?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침마당 전북은 홍서구 MC 칭찬이 아예 그 위에서부터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또 내고 가셔야 될 상황인데 진짜 이따가 줘야겠다.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빨리 이제 홍서구 MC에게 간 이제 화살을 다른 데로 좀 돌려야 돼서 오늘 뭐 특별한 걸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우리 또 KBS 전주 방송 84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또 저희가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특별한 노래를 좀 개사를 해가지고 네. 축하 공연을 아 축하 공연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잠깐의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재롱잔치 네, 준비해봤어요. 네. 여섯시내 고향 전문 리포터 유민경 리포터의 축하 무대 10분 내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 쭉쭉쭉쭉 여러분
그래요 달려갈게요 시청자가 부른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KBS 본다고 늦어도 10분 내로 그곳에 달려가요 꿈을 대지 않고 핑계 대지 않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우리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시청자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을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감사합니다 KBS 전주 84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경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날을 우와요.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 빠마머리. 에이, 예. 그 여학생이 마이크를 두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신감 있게 하더니 역시 그 무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키웠네요. 그러니까. 아우 보람되다. 잘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아빠는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방송계 엄마, 네. 아빠. 네. 자, 지효 씨는 그러면 언니 정도 되겠네요. 아, 네. 네네. 아, 근데 계보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유민경 리포터 언니한테 사실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고향 전문가 유민경 리포터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안전 전문 리포터 이원준 씨 얘기를 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제가 사실 인생을 안전 불감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KBS 전주 투데이 전북에서 제가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해서 안전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불감증을 제가 지금 싹 씻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곽범치는 맨날 사고 치죠. 맨날 다치죠. 어디 아프죠. 홍서구 MC도 맨날 다치고 어디 아프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그 적절한 대처법들 그리고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방법들을 정말 전라북도의 미남 어허. 미남 아, 미남이요? 제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미남 소방대원분들과 함께 아~ 소방대원분들과 함께 그런 안전수칙을 아, 깜짝이야.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네. 적절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자 그럼 제가, 우리 안전맨 우리 이원준 씨의 그 리포터 활약상 네.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 안전교관 강현재입니다. 안전맨이시라면 혹시 물놀이 하기 전에 미남이시네요. 계시나요? 물놀이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준비 운동. 야 이거 정말 필수적입니다. 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목구부터 물을 적셔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걸 목격했을 때 이때 굉장히 위험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즉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구하려고 뛰어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뛰어드는 행동은 안 됩니다. 여름휴가 안전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네. 정말 저런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러는데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정말 많이 주셨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 외에도 또 이원준 리포터의 활약상은 많잖아요. 네. 제가 뭐 KBS 전주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라고 제가 혼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뭐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달려라 영업사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즌 1에서 네. 제가 시즌 2 멤버인데 달려라 영업사원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아~ 영업사원 이렇게 찌르면서 거기서 네. 예. 1로 바뀌었구나. 네, 그래, 이래서 이제 1로 해서 저희가 달려라 영업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빔밥 전 시즌 그리고 새만금 표류기 새만금 스카우트 그리고 최근에 다짜고짜 마을밥상까지 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네. 아침마당에서는 저를 앉혀주세요. 네. 저를 앉혀주세요.
왜일까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이렇게 자리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아니 뭐 근데 한 사람이 모든 프로그램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또 보니까 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강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기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떨까요? 뭐 일단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부분이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생긴 외모. 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네, 절대 인정, 아니야. 그거 인정. 참 잘한다 인정. 너. 참.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유민경 리포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을 잘 듣다 보면 내가 할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순발력으로 저에게 다행히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상황이 유연하게 잘 이어지고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추구하고 제가 쫓아가다 보니까 이 순발력들이 잘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KBS 전주에서 뭐 리얼함을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아까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저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당에 꼭 자리를 해야 된다라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쑥 둘러보니까 아 여기는 제가 꼭 와야겠다. 그래도 외모는 평균 이상 여기 오면 되겠다. 예, 또 이런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 예. 평균은 되네 여기 오니까. 테이블 보다는 잘생기셨어요. 이쪽 테이블. 테이블 보다는 잘생겼어요. 아 여기 실제 테이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원고에 없는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자꾸 아침마당 얘기를 하시는데 내 자리 중에 내가 차지하고 그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냥 한 분을 지목을 해서 제 머릿속에 지목을 해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제가 사자성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역시 순발력 어떤 좋다. 분이실까요? 그러면 이쪽이 아니고 저쪽 아니에요? 아니요, 이쪽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한 시간 동안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저쪽은 절대 보지도 않고요. 아, 네. 자, 이쪽에서 네.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인가? 예? 과유불급? 과유불급? 자꾸 자기가 아닌 척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제 정면에 앉아계신 곽범 씨. 아~ 네. 과유불급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속보입니다. 이원진 씨가 곽범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네, 곽범이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청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원진 씨 네. 자 방송 이렇게 리포터 생활 열심히 많이 오래 제발요. 하셨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의 비결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전주에서 10년 넘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방송을 펑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집이 서울이거든요. 집이 서울인데 매번 촬영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제 버스로 이제 지금은 KTX가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을 하는데 항상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작업이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가 잘못하면 제 하나가 잘못하면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책임감도 생기고 맞아. 그래서 정말 성실감 있게 성실하게 제가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 계속 저를 찾아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준 씨 댁이 저는 서울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딘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방송은 지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자꾸 제 다리를 때리면서 이게 왜 오늘 하필 대본에 아니 왜 집도 먼데 어떻게 그렇게 네. 지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 노력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정말 주변에 좋은 감독님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어떨 때 바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 그럴 때 저를 재워주시는 거예요. 네. 작업실에 데려가서 집에 데려가서 저를 재워주시고 근데 또 스탠바이 시간이 뭐 새벽 4시, 5시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또 그때 나오는 게 또 폐가 될까 봐 방송국 내에 있는 또 숙직실 또 이제 분장실의 그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나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이런 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에 대해서는 늦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방법이 성실하네요. 진짜. 약간 애처로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그 성실함으로 이렇게 10년째 대표 리포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전주 연구도 없는데 네. 어쩌다가 우리 KBS 전주와 인연이 됐을까요? 저도 여기 류민경 리포터와 마찬가지로 대학 시절부터 이제 MC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방송사에 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홍석호 MC와 김상 리포터가 달려라 영업사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재밌게 꾸려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번 해드릴까요? 예, 유지호 씨 달려라 여사 달려라 영업사원 전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시즌 2의 그 MC 모집 공고가 나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전국 각지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맞아, 경쟁률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최종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발탁이 돼서 정말 지금까지 감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근데 네. MC 오디션은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끼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끼를 보여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또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장기를 좀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네. 제가 뭐 일어나서 와~ 앞에서 좀 바로 네, 거기 절미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예, 앞에서. 아, 네, 그 당시에 했던 네. 제 장기 자랑인데 12년 만에 한번 네.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악과 댄스 스포츠의 만남입니다. 콜라보. 오~ 자, 예,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Ready? Action. Mamma son tanto felice perché ti torno da te Sevne la mia canzone ti dice e più ti torno da me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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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zie grazie ti amo ti amo ti amo buongi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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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zie vaya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하여튼 뭐 영화과 댄스의 만남. 그러니까 재밌다. 참 좋네요. 근데 네. 각자 그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도 참 많은 프로그램을 했죠. 하셨잖아요. 했죠. 네. 근데 이게 리포터를 하면서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 일단 더 비빔밥 중에서 쌀 만나는 세상 기부미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느 한 마을을 방문을 해서. 일손을 거들어드리고 17일간 그 쌀을 모아서 아이고 저 프로그램이다. 네. 30대 초반 30대 초반 아, 젊다. 네. 그래서 이제 젊다. 쌀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도와드리는 건데 네. 이 중에서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게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년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자, 1년 동안 저렇게 많이 하고 저희 쌀들의 기부를 받아요. 1년 동안에 이제 직접 모를 심고 여름에 그 모를 키워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한 쌀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 그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프로젝트가 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네요 정말. 예. 공개합니다. 진짜 실제로 나와주셔가지고 네. 집에 있는 쌀들을 가지고 나와주셔서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보람되고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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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도 좋은데요. 쌀 만나는 세상 기분이. 네. 또 전라북도가 쌀로 유명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갑니다. 보람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 힘든 일을 할수록 보람이 더 있어서 네. 또 마음이 뿌듯하기였는데 듣기로는 지난번 시청자 주간 특집 때 네. 출연했던 소피아 씨하고도.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다고. 아, 1년 있나요? 아, 그죠? 사실은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소피아 씨와 또 영국에서 온 샘과 함께 그 다짜고짜 마을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아, 그 역시 또 시즌 2입니다. 항상 저는 2를 좋아해서 2시라서 2를 좋아해요. 그래서 2에서 같이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외국 친구들인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아요. 에너지도 넘치고. 근데 유독 이제 다짜고짜 말해서 촬영 날 아침만 되면 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항상 악기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면 항상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촬영 어떻게 하지? 모든 제작진과 제가 함께 이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 친구들 아주 그냥 밝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 신났어 아주. 뭐 비가 안 오면 촬영 안 할지 알고 신나서 들어와요. 그렇지. 네.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소피아가 포문을 엽니다. 오빠 오늘 비도 오는데 노래방에 나가죠 그러는 거예요. 촬영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또 이제 쌤이 야 노래방 갈 때는 커피 사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좀 거들어요. 이러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예, 홍군형을 한번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요. 그럼 또 소피아가 오빠 근데 오늘 촬영 어떻게 하죠? 그럼 또 이제 여기에서 쌤이라는 친구가 아주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네. 야 피아야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이 형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정서들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서로 합을 잘 맞춰서 좋은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잘 이끌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에피소드도 참 많고 그러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마당 당전북 오늘은요. KBS 전주 생일입니다. 네. 예, 84년을 맞아서 4인 4색 우리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리포터분들과 재미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연우 리포터를 만나봐야 되는데 왠지 별명이 인형 같은 리포터? 예, 미녀 리포터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 어때요? 아,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네요. 맞는 것 같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또 유난히 계속 수식어를 붙이자면요. 저는 네. 새 지역 리포터 이렇게 말을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주에 입성을 할 때 삼도삼미라는 프로그램으로 KBS 전주에 들어왔거든요. 뭐 전주와 그리고 KBS 그 대구총국 그리고 또 청주총국 이렇게 3개국이 같이 해서 그 지역에 또 맛있는 음식 또 예쁜 풍경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 이야기 이런 거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성을 했고요. 또 지금은 또 생생삼도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 지역을 제가 담당을 또 이렇게 인연이 많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 세계 지역 리포터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연우 씨가 세계 지역 리포터를 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도 세 번이고 토크 순서도 세 번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인연이 많습니다. 네, 연우 씨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전거 대여를 마을에서 해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이게 다 빌릴 수 있는 자전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주, 뭐 전주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이렇게 풍경 감상하면서 다니고요. 양쪽으로 저보다 훨씬 키 큰 역세들이 있으니까 계절마다 너무너무 좋은 곳들 다니고 혼자 이 자연에 들어와 있는 네. 느낌? 잘 나오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오, 나왔습니다. 또 그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맛. 와, 이렇게 먹습니다. 저 뭐예요? 저 드시는 거 뭐예요? 잉어예요, 잉어. 와, 내가 임금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또 별미거든요. 이야.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알리고. 오, 노을 밤. 아름다운 낙조도 보고 왔고요. 네. 좋다. 매주 이렇게 지역의 명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오, 좋아라. 이야. 아니, 좋은 화면을 더 좋게 그 효과를 누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연우 리포터가. 근데 앳돼 보이지만 벌써 10년째. 그렇죠. 방송 리포터 어떻게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올해가 10년째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방송국이랑 좀 가깝게 입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나운서 뭐 기상캐스터 이런 쪽으로 시험을 막 보다가 이 방송국 삼도삼미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된 또 감독님께서 저와 좀 잘 알고 있던 지인이셨어요. 그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혹시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TV하고 라디오는 전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로 시작해 TV로 올 때 좀 어렵지 않았나 적응하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TV 하기 전에 KBS에서 KBS 전주 일라디오에서 살짝 취재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입사 시험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라디오를 좀 하니까 TV가 좀 쉽지 않을까 어차피 똑같은 방송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큰 오산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큰 오산이었습니다. 네. 물론 라디오도 라디오만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TV로 가니까요. 신경 쓸 게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많습니다. 똑같은 동작 계속 반복을 해야 하고요. 또 뭐 굉장히 시키는 게 많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니었어요.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로봇. 네, 로봇이었습니다. 감독님의 로봇이라고 할까요? 저 로봇. 몇 년간은 전 로봇 생활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현장에 적응을 할 수도 있고 또 대화도 좀 할 수도 있고 시청자와 만남에서 얻는 그런 재미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시청자의 로봇가 좀 돼보는 게 새로운 꿈을 좀 가지게 됩니다. 시청자의 로봇. 야, 멘트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발전했나요? 로봇스. 네,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근데 그 잠깐 아까 VCR 봤을 때요, 막 먹는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 못 먹는 거 없이 그냥 다 잘 드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 보이죠.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또 귀하게 자란 몸이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누구 남 귀하게 자랐습니까? 나름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나름.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매운 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아기들은. 아. 그래서 제가 김치를 사실 못 먹었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매워서요? 근데 뭐 우리 한국인의 밥상 하면 김치가 절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또 맛있게 한 술 툭 떠가지고 김치 맛있게 착 올려서 한 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음식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청국장 이런 거 먹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또 먹다 보니까. 그래서 입맛도 방송을 하면서 좀 바뀌었고요. 어려움보다는 그런 뭐랄까 나의 취향 이런 게 좀 바뀌게 됐어요. 저 얘기 들으면서 나랑 잘 맞는 직업 리포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먹고 다니나요? 예, 저걸 먹는 건 잘하니까요. 뭐든 올려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뭐 매운 거에 대한 이런 거는 극복을 했는데. 다른 뭐 힘들거나 뭐 좀 어렵다 이런 거는 없나요 이제? 아, 제가 오늘 크게 한 수 두 분께 배웠거든요. 발연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보통 이제 리포터 하면 어떤 VCR 앞에 좀 시선을 이끌기 위해서 뭐 프롤로그나 이런 걸 찍거든요. 상황극 같은 거. 그렇죠. 예. 두 분 너무나 이렇게 예리하게 또 리드를 잘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촬영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많이 힘들고 발연기 리포터로 좀 감독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하거든요. 나는. 소문 들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그렇죠. 아, 소문 들었어. 발연기 리포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고 스트레스였는데 아, 이것도 내 숙명이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감독님들께 뻔뻔하게 이런 컨셉으로 가시죠. 받아들여 주십니다. 캐릭터가 됐네. 캐릭터가 됐어요 이제. 발연기 컨셉. 사실 제가 가끔 우리 연우 씨 영상을 보면서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선배로서 그렇죠. 이 아끼는 후배잖아요. 좀 오그라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기회에 원준 씨 우리가 또 그 연기가 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되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연기가 무엇인지 좀 한번 한 수 가르쳐 드리면 네. 좋아요. 누나 그럼 해볼까? 좋아. 그래요. 자, 누나 해보자. 그래 동생. 두 분 준비되셨죠? 자, 상황은 일단 즉석에서 아침 마당을 너무 좋아하는 엄마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채널을 막 딴 데 돌리려고 하는 아주 떼쓰는 아들. 그럼 어떡해? 우리 아침 마당이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준비되셨죠? 레디 액션. 아, 또 아침마당이네. 엄마! 아, 언제까지 아침마당 볼 거예요? 지금 내가 60년 인생을 아침마당만 보고 살았는데. 나 엊그저께 엄마 환갑잔치 했는데. 엄마 언제까지 아침마당만 볼 거예요? 60년생 인생을, 제 인생을. 아니, 엄마 나 아침마당 말고 나도 가요무대도 보고 싶고 그래요. 아, 지금 밤 10시인데 아침마당 들어놓으면은 이게 밤마당이 돼야지 왜 아침마당 들어놓으시냐고요, 엄마. 내가 한마디 할게. 몰라요, 한마디, 엄마. 이놈 자식은. 꼭 집이 남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라고 배워도 되는 거 아들한테 져줘야 되거든요. 와. 거기서 끝났네요. 집이 닮아가지고 메모 오늘 많이 하겠습니다. 메모했어요. 선배들에게 배우세요. 좋은 선배들 줬어요. 박영규 닮은 아들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악단장님도 어떻게 좀 연기에 도전하고 싶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한 가지만 해야죠. 예. 아무래도 연기는 전문가한테 좀 지도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현우 리포터가 연기는 살짝 부족하지만 다른 건 전부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운동 잘하시죠. 춤 잘 추죠. 아주 재주가 다재다능하신데 오늘 KBS 전주 생일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을 위해서 무려 2주간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또 취미가 생겼어요. 근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 혼자 보여드리기는 조금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네. 초대 손님까지. 네, 지금 이제 제가 즐겁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또 하네. 야, 이거 나온다, 나온다. 차차차를 보여줬는데 네. 우리 박시윤 쌤과 함께 해줬어요. 아니 연우 씨 그 다른 거 다 좋았는데 웨이브 할 때 이거는 야 이건 지리지리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와. 연습 좀 더 해주시고요. 아, 시청자들은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여보. 자 이제 선배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이제 막둥이 차례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선배들이 시간을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우리 그 마지막 우리 이라이 리포터. 예, 라이 씨는 도전 전문 리포터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맡고 있는 이 투데이 전북에서 모던튜브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스포츠나 아닌 다양한 체험 같은 것들을 대신 도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배우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수상스키, 사육사, 아까 봤던 라틴 댄스, 케이팝 댄스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신입 리포터긴 하지만 이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양한 욕심들이 많아요. 저에게 딱 맞는 코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막둥이의 무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레디 큐! 지난 일주일간 연습했던 동작을 맞춰보는데요. 살짝 어색하지만 제 실력 많이 늘었죠? 탕까지 맞으시면 돼요. 그럼 난 이상하지. 와, 댄스 어색한가요? 어색한가요? 괜찮아요. 엄청 어색한가? 어색하죠. 여기도 그 로봇들이 또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로봇으로 유명합니다. 멋있는데 그게? 가운데 할래요. 근데 그러면 또 제가 센터 욕심이 또 있어요. 파트가 있으니까. 욕심 있으시네. 아, 쌤 욕심 재미네. 여긴 제 파트. 오, 잘하시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 잘하는데?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초호라의 K-POP 댄서 데뷔 무대가 지금 펼쳐집니다. 네,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찍으려고 살짝 뻣뻣하긴 하네요. 네. 정말 키죠. 정연우보단 낫다.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라이 씨한테 뺏기는 건가요? 오 표정. 오. 야. 네네네. 오랑산 결과. 근데 날씬하니까 진짜 잘 어울린다. K-POP 댄스 도전이었습니다. 야. 좋았어요. 비록 위 따로 아래 따로긴 했지만 아주 좋았어요. 도전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밀고 있는 컨셉, 뭐 캐릭터가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이 코너가 만들어지고 면접을 볼 때 이 컨셉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철없는 부잣집 막내딸이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철이 없긴 하지만은 부잣집 딸내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막 다양한 것들을 보고 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약간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못해 약간 이러고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실제 그게 제 성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잘 맞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최근에는 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 경험해보는 건 정말 행운이죠. 네. 그런데 더불어서 이 방송을 보고 누군가 또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내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 SNS로 모르는 분들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예쁘다. 외모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도전하는 모습이 예쁘다. 약간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요. 팬이 되었다 이러면서 나도 하고 싶어서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가 생겼다 이런 잘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온 적이 있는데 정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한 거일 뿐인데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렇지.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라이 씨도 본인도 이제 성취감도 느끼시고 이렇게 보신 시청자들한테 용기도 막 드리고 너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진짜 너무 좀 힘들었다. 솔직히 난 내 성취감도 필요 없고 힘들었다. 맞아요. 사실 힘든 적은 정말 많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기억나는 게 있는데 태권도 시범단을 할 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시범단은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저 혼자만 어렵지. 하는 게 아니라 한 수십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데 저 혼자 하고 틀리면은 괜찮겠지만 저 혼자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또 제가 초보잖아요. 초보인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막 불안하고 막 중압감이 느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저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다시 하고 이러니까 죄송하고 약간 이 중압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머, 귀여워. 뭘 본 거죠? 그냥 그거 봐, 그냥 그거 봐. 야, 그래도 절도 있네요. 맞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죠. 이건 좋네요. 그러니까. 멋있다. 날 뻔한 거 참았는데 이렇게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많이 했구나. 네, 아니에요. 이번에도 로봇 같았어요. 태권도 이제 대신에 더 멋있는 태권도. 네. 근데 이제 초보 리포터가 자기만의 고정 코너 갖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신입을 주인공으로 뽑았을 때 이런 거 좀 잘했기 때문에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주인공을 뽑힌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저의 밝은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밝고 또 사교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세심하게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연자분들이랑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편인데 이 제가 맡고 있는 이 뭐든지 초보라는 코너가 이 스승님과의 케미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고 이 케미도 맞춰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제작진분들이 잘 봐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KBS 전주 이제 생일이에요. 방송 84년을 맞아서 4인사색 리포터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유민경, 이원준, 정현우 선배들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노래하고 춤도 추고. 우리 이라인 씨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게 정말 많지만 특히나 제가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난 또 절대 음감이거든요. 제가 또 음대를 나와서 클래식 전공을 했어요.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했어요. 딱 이렇게 들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반전이 있는데 음치입니다. 음치. 네, 노래는 못해요. 맞추는 거는 상관없으니까요. 네. 맞추는 거 상관. 자, 그러면 저희 절대 음감 테스트 해 볼 거니까 잘 듣고 어떤 음인지 맞춰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악단장님. 네. 스탠바이. 큐. 너무 쉬운데요? 쉬워요? 네. 미솔라솔. 미솔라솔. 맞아.
맞습니다. 오, 미술라셜 맞아요. 네. 맞고요. 음정까지 맞추니까 더 이렇게 실력이 있으시죠. 또 다른 거요, 다른 거. 요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네네네. 네. 도미 파미 레미 솔. 와. 이야. 맞아, 이거 헬프 메이킹 스루던 나잇 그 멜로디 음인데.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예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 아니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라로 시작했고요. 이거 제 생각에 디미니시 스케일인 것 같아요. 와. 뭐? 네? 누구요? 스케일. 스케일이 크다니. 그 김희김 씨요? 아니 아니 김정발. 아. 정말 그 음감이 있으시고요. 이 디미니시 스케일은 재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코드인데 아, 약간 음산하죠. 예. 이거 나겠다. 디미니시. 저 알겠어. 디미니시. 예. 아, 절대 몰라. 아, 그렇구나. 아유 재밌네요. 예. 아 근데 진짜 라이 씨는 새내기라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욕심이란 게 있을 텐데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아, 하고 싶은 거요? 네.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죠. 일단 저 아침마당 전북을 너무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탐내는 분들이 많아. 네. 또 뭐 다양한 것들 하고 싶은데 저는 또 이 제가 음악이 전공이다 보니까 음악 방송 MC를 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음악회 그 MC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대본을 쓰면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꼭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나머지 세 분들도 뭐 도전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침마당만 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아침마당 일단 빼고. 네.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해봤잖아요. 전 정말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할머니 리포터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 네,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이제는 4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때가 이제 됐는데 아 50대 60대는 조금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 70대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와 이렇게 우리 지역을 누비면서 또 내 또래 70대 내 또래에 맞는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전해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 유민경 리포터, 할머니 리포터, 이현준 리포터는요. 예. 저는 일단 아침마당 빼라 그랬죠. 네, 아침마당 빼고, 빼고. 자유불급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빠르네. 범치대 제가 못 뵙겠네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뵙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뭐 놀아도 드리고 같이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런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연우 씨. 저는 이제 세계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도를 넘어서 팔도를 유람하면서 팔도? 그 지역의 맛과 멋과 또 이야기를 담는 팔도 리포터가 될 꿈입니다. 아, 네. 좋다. 팔도 리포터 예,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KBS 전주 방송 84년을 맞아서 4인석 리포터들과 함께했는데 촌장님 이분들에게 드릴 책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생일 선물입니다. 오늘은 숨은 말 찾기. 말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숨은 그림 찾기 들어보셨죠? 네. 네 재밌게 숨어있는 그림 찾는 건데 이 숨은 말 찾기는 아 정말 마음 아프게 또 감동적으로 눈시울을 붉히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이 책은 우리 개인적인 관계 또 가족관계, 사회, 직장 혹은 뭐 우리 나라와 나라 이런 사이에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이 말들을 어떻게 진심어린 말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그런 성찰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 신입 리포터인 김유진 리포터에게 말 열심히 하시라고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은데 대신 가주시고 그리고 또 알고 싶은 정보 이분들이 대신 알아서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 더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고 많이 뛰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전주 방송 84년을 맞아서 우리 방송에 출연한 리포터들과 함께했는데요. 네. 리포터들이 현장에 나갈 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디 너무 좋으시네요. 인터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됐어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네. 라고 하실 때 마음의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인터뷰 한번 네 내가 해드릴게. 에이, 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KBS 믿어주시고 또 KBS 리포터들도 믿어주시고 함께하는 방송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사랑으로 저희가 역사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더 좋은 모습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KBS 전주 방송 85주년 때 이제 이분들 그대로 모셔놓고 또 한번 하고 싶네요. 예.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